샤오미의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 IT 기업 러스왕 LETV가 테슬라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LSE의 리는 러스왕을, SE는 슈퍼 일렉트릭 에코시스템의 약자로 스마트한 전기 시스템을 뜻한다. 러시의 겉모습은 테슬라 모델 S보다 급진적이다. 아직은 컨셉트 형태이기에 디자이너의 상상이 충만하다. 유선형의 초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마치 SF에 나오는 트랜스포터를 떠올린다. 내연기관을 단차와 달리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고 얇은 C자형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특징적이다. 간결한 대시보드로 꾸민 실내 역시 미래지향적이다. 초대형 모니터 두 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율주행 기능도 갖췄다. 시트는 모두 메모리폼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면서 안락함을 극대화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성으로 명령할 수도 있다. 이 차를 직접 소개한 자웨팅은 아직 컨셉트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스펙과 양산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최고속은 210km/h에 달할 것이며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으며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러시의 글로벌 정식 데뷔는 25일 열리는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